오늘 본문인 룻기의 장소적 배경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한 가문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시는데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경건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선을, 유산을 이어받아 집안에서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충실히 수행했을 것임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다 땅베들레헴의 기근이 불어닥치면서 엘리멜렉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이방 땅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곧 가장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그 땅에서 각각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후 10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다시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니 무슨 이유에선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인데다가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는 한동안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작은 소망을 품고 베들레헴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신과 함께 가지 말고 모합당에 머물면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녀의 곁을 떠나 그의 백성과 그의 이방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녀와 함께 낯선 땅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처럼 루키 1장에서는 암흑의 시대 속에서 인생의 쓰디쓴 슬픔과 절망을 연이어 겪은 엘리멜렉의 가문 그 중에서도 나오미아 루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한 가문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루세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루슨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보아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특별히 루스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원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므로써 절망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얻고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다음께 보면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한 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음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우미야 루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찾아간 밭은 나우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그 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인자한 보아스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하늘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한 낯선 젊은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모함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루세, 루세게 가서 내 딸아 라고 자상하게 부르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이삭을 얻기 위해 다른 밭을 전전하지 말고 이곳에 자유롭게 머물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신의 하인들에게 그녀를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 것을 명령하는 한편 하인들이 먼 동네 우물에서 수고스럽게 길러온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루스는 그런 그의 과분한 호의가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시 천대받고 있던 이방여인이되다가 그녀가 보아스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둥절함은 이내 감사로 바뀌게 되었고 그녀는 보아스에게 절하면서 나는 이방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니까 라고 벅찬 감격을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루시 지금껏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고 또한 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낯선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관대한 호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약 백성에게어 올리는 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어 내가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의 말은 낯선땅 베들레헴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고 있던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 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과 같이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입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후 보아스는 이리로라 라고 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식탁에 참여시키고 그녀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근사한 식사 후에 보아스의 땅에서 그의 안전한 보호 아래 이삭을 한참 더 주어 보리 한 해바 곧몇주 동안 먹을 음식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운 보아스는 낯선 땅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루세게 지극한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여인 룻세계에 조건 없이 분해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한량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 작은 수고를 할때그 양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정 당신의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것을 채워 주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역시도 그분의 창조물로서 그분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으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연약과 불완전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추수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던 루슬 불쌍히 여기면서 그녀가 배불리 먹고도 그 음식이 남도록 풍족히 대접한 것처럼 광야까지 자신을 따라온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도록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렵고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루하루의 인생이 벅차게 여겨지십니까?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기도에 대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피로를 구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신자가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은 되시지만 내 육신의 주인은 되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실제적 삶에는 무관심하고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로를 두고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우세고백처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감격의 고백과 함께 간구의 고백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해 동안 삶의 구비구비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혼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아, 본문 2장 20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인데 그중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는지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기업물을 그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우미는 루시 짊어지고 온 많은 곡식을 보고 그리고 루스에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해 듣고 자신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우미는 루스로부터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그처럼 과분한 호의를 베푼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멜기세덱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엘 제도를 가리킵니다. 즉,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그들이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그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당신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자유와 생명과 땅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혹여나 그들이 그것을 잃게 될 경우 그들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것들을 도로 되찾기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경우 그세 가지 항목 중 땅에 해당됩니다. 즉 그들은 이방 땅으로의 이주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엘리멜렉 가문이 대대로 소유했던 땅을 잃게 되었는데 나오미와 루슨 바로 보아스가 자신들이 상실한 기업을 대신 사서 되찾아줄 수 있는 고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는 보아스를 자신들의 기업무를자로 삼고 더 나아가 그를 루세 남편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을 성취시키고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루세에게 알렸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밤에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는 타작을 다 끝마치면 밤이 깊어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텐데 그때 그의 곁으로 은밀히 접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루셋에게 구체적으로 이르기를 깨끗이 목욕을 하고 향기 좋은 감람유를 바르고 좋은 의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부로서의 애도 기간이 다 끝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세에게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에게 접근하라고 자세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루스자체그 일로 인해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아리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계획대로 보아스는 곡식 타장을 다 끝내고 추수의 기쁨에 취해 즐겁게 먹고 마신 후에 그 근처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뒤에 자기 발치에 누군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라고 물었고 무슨 주저없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루슨 자신을, 자신을 옷으로 덮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울러 루슨 그에게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는 루시 남편을 이룬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얼마든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껏 한결같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머물면서 그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루시의 헌신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대답하면서 그녀의 충원 요청과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요청 모두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귀업물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보아스는 율법대로 자신보다 그녀와 더 가까운 친족들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만일 그들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이 그녀의 고엘이 되어 줄 것을 확약했습니다. 이후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녀의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소유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아 루시 그곳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면서 자신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의 남편이 되어 그녀가 자신의 품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 속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보아스와 루슨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오벳으로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회복과 형통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낳는 축복의 가문의 반열에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룻의 기업물을 짜요 신랑이 되어준 보아스와 같이 친히 우리의 고엘 곧 기업물을 짜요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피 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 잃게 되었던 우리의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리의 고엘이오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인이나 위인들과 비교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이십니다. 지금은 영원전부터 계신 자존자로서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으며, 심지어 자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성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께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소유로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악하고 무능하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죽으리는 출생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죄된 본성을 좇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최악의 죄인, 곧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원물을 짜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분께 진정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것 돈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주신 우리의 진정한 고해리오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언제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관제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 바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제 다짐하시는 제 47에서 4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고해리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영과 욕 모두를 영원히 세심히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세심히 살피시며 그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는 주기 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셔서 영육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 언제나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소요의문답 제1문의 답변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의 전 삶과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속성들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힘써 살아가며 세상의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해리자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이자 신부인 우리 역시도 그것을 통해 세상에 결코 줄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우리의 고엘이자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육의 은혜와 축복에 늘 감사하면서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